오늘 포럼에서 참석자들은 글로벌 환경이 급변하는 대전환의 시대를 맞아서 대구 경북의 설 자리가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는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가? 대구 경북 연구원이 제안한 상생 방안을 김명미 앵커가 가상 스튜디오에서 전해드립니다. 대구 경북 산업의 상생 혁신 방안을 분야별로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내연기관 위주의 자동차 산업은 전기차와 자율차 등 미래차로의 전환이 필요한데요. 배터리와 수소, 소프트웨어, 전장 등과 관련된 기술 개발과 인력 양성을 적극 지원해야 합니다. 제조업은 정보통신 기술을 적용한 서비스 융합으로 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소프트웨어와 디자인 역량을 강화하고 기획부터 상업화 전반을 지원하는 연구개발 서비스를 도입해야 합니다. 반도체 산업은 미래차와 5G, 로봇 등 전력 반도체 시장이 급성장 중인데요. 대기업 수도권과 차별화되는 화합물 기반 반도체와 소량 다품종에 적합한 전력 반도체에 주력하고 또 포항구미 대구를 중심으로 역할을 분담해서 기술 개발과 생산 역량을 확충해야 합니다. 로봇 산업은 지역 인프라와 연계해 의료, 생산 자동화, 엔터테인먼트, 서비스 로봇 등으로 대상을 세분화해서 개발하고 인력부터 연구개발 실증, 그리고 국제화까지 전주기적 지원 체계를 갖추는 게 시급합니다. 의료 산업은 대구의 의료와 포항의 바이오 인프라를 연계한 신약 개발, 안동, 포항, 대구를 연계한 백신, 대구 구미를 연계한 소프트웨어 기반 의료기기 등 대구 경북 바이오 의료 벨트를 구축해야 합니다. 대구 경북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산업의 변화와 함께 세계적 아젠다인 탄소 중립을 선도적으로 달성해 나가야 하고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대구 경북 신공항을 글로벌화시키고 또 지역 산업과 연계시켜야 합니다. 대구 경북 과학기술정책 컨트롤타워 통합과 인재 양성 그리고 상생협력 거버넌스 구축으로 메가시티 대구 경북을 실현하고 또 협력을 넘어선 통합, 즉 중장기 과제로 연기된 대구 경북 행정통합에 대한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